제가 진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인데요.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대박! 용종 무슨지 줄었어요. 팔뚝살 뺀다고 맨날 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점점 앞쪽 팔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의 모양이 밉게 자리 잡힐 수가 있어요. 물론 체지방이 빠지면 팔은 얇아지지만 전체적인 팔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이 필수인데요. 이런 분들은 팔 둘레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진짜 팔뚝살 때문에 매번 힘들었던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 해보시고 매일매일 10분씩 따라 해보시면 팔 라인의 모양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그룹처럼 매끈한 팔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인데요.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물론 체지방이 빠지면 팔은 얇아지지만 전체적인 팔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이 필수인데요. 특히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팔뚝살을 해결하려면 이 운동이 직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팔 라인의 모양은 돌아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함께 체크해 볼게요. 진짜 팔뚝살 때문에 매번 힘들었던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 해보시고 한 번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매일매일 10분씩 따라 해보시면 팔 라인의 모양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팔뚝살은 여자분들의 상체 라인을 결정하는데요. 동일한 체중이라도 팔 때문에 더 덩치가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팔 둘레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원인을 적용한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팔이 잘못된 자세로 있는 시간은 긴데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프리밀과 함께 하는데요. 짜잔! 프리밀은 제가 이전에도 광고한 적이 있었던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일단 프리밀이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 쉐이크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혼합되어 있어서 매번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이 단백질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기가 좋습니다. 맛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리태 맛입니다. 제가 또 할미 입맛인데 입 터짐 방지하기에 너무 좋아요. 포만감도 있고 단백질 함량도 풍부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원료가 좋더라고요. 값비싼 검정콩을 주 원료로 한 건강한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검정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도 매우 좋습니다. 서리태가 질리거나 다른 맛이 땡길 수 있잖아요. 달달한 단호박 맛 카카오 초코 맛도 있어요. 제가 또 단호박을 좋아하는데 식단할 때 단호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단호박은 단호박 덕후도 좋아할 맛으로 국내산 단호박을 100% 통째로 갈아 넣어서 진하고 달달한 단호박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함량도 있어요.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몬드 브리즈랑 같이 먹으면 단호박 라떼 맛이 나서 저는 맛있더라고요. 카카오 초코 같은 경우에는 진한 에콰도르산 초콜릿을 가득 담았는데 당이 1g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단게 땡길 때 당 걱정 없이 진한 초콜릿 맛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콜릿은 얼려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 맛을 먹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팔뚝살의 원인으로 돌아가서 팔뚝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날개뼈의 위치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팔뼈. 팔뼈의 위치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팔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은 날개뼈가 앞으로 말려서 뽑아져 나와 있는데요. 원래 바른 자세가 이렇게 날개뼈가 뒤로 가 있고 상체가 펴서 있는 자세라면 날개뼈가 앞으로 뽑아져 나오면서 팔 뒷부분이 앞에서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날개뼈를 뒤로 모아주는 운동을 해야 하고요. 날개뼈를 모아주는 근육을 운동 루틴에 넣어뒀습니다. 두 번째는 위팔뼈가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어깨가 말려 있는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위팔뼈가 앞으로 말리면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팔 부분의 순환을 막고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시키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어깨의 움직임을 할 때 부딪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해결 방법은 뒷부분의 관절낭을 풀어주거나 외회전 운동을 해주고 견갑하근 강화 운동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을 바깥으로 벌려주는 외회전 근육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뒤쪽에 있는 관절낭이 짧아져서 팔이 뒤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앞쪽에 있는 삼각근이 짧아지면서 날개뼈가 앞으로 나와 날개뼈 안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늘어나서 재해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팔 근육의 불균형인데요. 팔뚝살 뺀다고 맨날 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점점 앞쪽 팔 근육이 짧아지면서 팔의 모양이 밉게 자리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팔 근육은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근육은 여러분들의 어깨뼈, 뭐 쉽게 말하면 날개뼈에 오회돌기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쇄골 아래를 만지면 이 오회돌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쇄골을 쭉 타고 내려가서 쇄골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네, 오회돌기를 찾을 수 있는데 라운드 숄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날개뼈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두근이 붙어있는 부분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팔 앞쪽 근육은 계속 짧아진 상태가 돼요. 특히 사무직 분들은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컴퓨터를 계속 하는 자세, 타자 치는 자세를 보세요. 이두근이 계속 단축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팔 근육은 다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뒷부분이 탄탄하지 못하고 맨날 늘어지는 모양새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팔뚝살이 고민이라면 이두, 앞쪽 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 팔 운동에 포커스를 둬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두근은 마사지하고 팔 뒤는 강화한 운동을 넣어줄 거고요. 팔 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두 운동을 아주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팔 운동 루틴 저랑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팔 둘레를 한번 재볼게요. 제일 두꺼운 부분을 27 조금 넘어갔어요. 27 조금 넘어갔습니다. 본 운동은 근막 이완 그리고 팔 주변부 근육을 잡아준 후 팔 운동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웜업은 이두근 마사지입니다. 뭉쳐있는 이두근을 손으로 마사지해서 살살 풀어주세요. 손으로 풀어준 후에는 팔 앞쪽 부분을 폼롤러에 대고 엎드려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생각보다 폼롤러로 팔 근육을 풀어주신 경험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정말 시원합니다. 만약 폼롤러가 되게 없으시다면 벽에 대고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도 변형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날개뼈 후인하는 밴드 운동입니다. 이두근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말려있는 어깨뼈를 뒤로 모아줄게요. 밴드를 잡아주시고 밴드가 없다면 맨손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날개뼈를 뒤로 모은 후 1초 유지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밴드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손에 힘을 줘서 당겨서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밴드를 당기는 겁니다. 세 번째 웜업은 밴드를 활용한 견갑하근 운동입니다. 20회 진행하실 거예요. 밴드가 없으실 경우에는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라밴드를 다리 밑에 고정해 준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줍니다. 목을 베개로 받쳐서 라인을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한 손으로는 운동하는 팔에 어깨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고 밴드를 잡고 있는 팔을 안쪽으로 돌려서 운동해줍니다.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이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웜업을 충분히 해줬으니 이번에는 3두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무거운 덤벨 한 개를 추천드리고요. 5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삼두근 중에서도 장두 부분을 발달시키는 데 좋은 운동인데요. 동작을 할 때는 팔꿈치를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두 번째는 덤벨 킥백입니다. 가벼운 덤벨을 들고 상체를 굽힌 상태에서 덤벨을 뒤로 펴줍니다. 팔꿈치는 골반 옆에 붙여 고정해주세요. 팔을 뒤로 펼 때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라잉 오버헤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발은 골반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바닥에 밀착해줍니다. 덤벨은 눕기 전에 무릎 위에 올렸다가 누우면서 어깨 위로 올려줍니다. 복부와 다리 근육에 힘을 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 머리 위로 덤벨을 올리고 내려줍니다. 팔을 폈을 때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동작 내내 어깨 관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만 굽혔다가 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삼두 운동을 충분히 해줬다면 이번에는 앞쪽 근육을 운동해줄 차례입니다.
앞쪽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고 뒤쪽을 충분히 운동해 준 다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를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쪽 같아요. 진하게 먹는 게 좋아요. 진하게 넣어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요. 흔들어. 탄단이 같이 들어있어서 운동하고 먹기에 진짜 좋아요. 특히 공복 운동하시는 분들 강추. 맛있어. 탄수화물 23g에 당류 5g, 지방 2.5g. 아니, 저는 이렇게 뭔가 씹히는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다. 다 먹었어요. 운동 마치고 다시 재보기. 통통한 데는 대박! 용종 웃은 지 줄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팔뚝을 얇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운동은 꾸준히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영상 속에 나온 프리미엄 단백질 쉐이크 제가 재광고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진짜 회원분들도 많이 사드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회 준비하면서도 단백질 쉐이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분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단백질 쉐이크 찾고 있다면 꼭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내에 있는 다양한 부위별 운동 루틴이 있어요. 종아리 알 뺀 운동, 여방덩이 만든 운동, 오늘 썸네일과 비슷한 모양의 썸네일로 재생 목록에 제가 추가해뒀으니까 다른 부위 운동도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